언니 이제 여섯 쓰니까 이제 더 팔 것도 없어. 앉아 이제. 그거 이제 그거 입장료거든. 춤추려고 여기 나와서 춤춰도 돼. 왜냐면 이쁜 언니 아들이 앞에 있어야 돼. 여기 고장난 오빠들밖에 없어가지고. 농담이에요. 난 이런 농담에다가 누가 또 삐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소심해졌네. 네 아이고 네 뭐 자꾸 돈을 주세요. 사랑껌이요. 언니도 나처럼 상처를 받았나 보네. 맞죠. 원래 이쁜 여자는 남자들이 많이 꼬여요. 그래도 또 금방금방 또 딴 놈이 꼬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예? 어우 나는 남자 겁나게 많아요. 내가 눈이 높아가지고 그러는 거지. 어? 다 고장난 사람들인 거 어떻게 알았어? 나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다 고장난 사람들이야. 이거 언니 가져. 우리 미끄러질까봐 또 걱정하네. 금잔디씨의 사랑껌이란 노래 해드릴게요. 네.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경례. 사랑껌. 박수 치면서 좋다. 사랑하는 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힘든 게 있어. 사랑이야 그만 보고 속이 보지 않아.
힘든 게 있어. 사랑이야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아. 언제나 꽃 놀다가 버려진 장난감처럼 자존심 맞춰도 보고 싶으시다고요? 아, 죄송한데 5만 원만 더 주시면 제가 만지게 해드릴게요. 그래요. 저 오빠,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. 왜 가는 거야? 아우 날팔 때문에 미치겠네. 그 노래, 제 노래 왜 가는 거야? 언니, 내 CD가 나왔어. 제 노래가 나왔어요. 왜 가는 거야? 그거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? 네. 들어보고 싶으세요? 네. 그게 또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CD를 노래를 받았거든요. 아니 근데 거기 뭐 반상회는 집에 가서 해. 민들레 보러 왔으면 민들레만 봐야지. 내가 언니 아들 보고 얘기하잖아. 뭐냐면 그 염수연 씨의 사랑아 내 사랑아 그 노래 알죠?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정주희 작곡가님이세요.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사랑아 내 사랑아를 부르는 거를 유튜브를 보시고 제 공연장을 일부러 찾아와 주셨어요. 그러더니 저 공연을 한 걸 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한번 사무실로 오래요. 그래갖고 정말 난 혼자 또 위험하잖아. 그래갖고 여기 단장님하고 솔직히 같이 갔어요. 갔는데 노래 하나 주신다고 볼루라고 하는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옆에 딱 써있는 게 주현미 예약곡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있더라고요. 요거 한 번만 들어보자니까 안 된다는 거야. 주현미 씨가 약속을 해서.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들어봤더니 진짜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정말 밤새도록 울고 보채고 해갖고 그 노래가 제 노래가 됐어요. 언니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요새 몇 번 들려드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줘보세요. 이렇게 하면은 좀 나 같으면 센스있게 하나 들고 왔는데 됐어. 오빠한테 삐졌어. 나 이래.